자늘꾸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오직 언약과 복음 앞에 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1일 진주 세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동남아 전도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8일 RTS 특강, 1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50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절대망대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주제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